하나님이 안 계신 그 자리에 어떤 것들이 들어와서 활개를 치고 있는지 굉장히 섬뜩하게 지적을 해주셔서 약간 찌릿찌릿했습니다. Precious. 성경에도 하나님이 그 내 대신 세우지 말라고 한 우상들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한번 이름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다 들어보셨을걸요? 발, 아세라, 몰렙, 아시스. 또 뭐 심지어 요즘도 많이 쓰는 뭐 갓 이런 단어들, 엘 뭐 이런 단어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 또 사사기에 보면 그들이 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더라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우상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됐는지 그 기원과 또 정체를 알고 싶습니다. 네. 그건 뭐 구약학 교수님이 하셔야죠. 네. 저는 이제 바알과 아스트라시, 아, 이제 아스타롯이 나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하면, 바알은 이제 폭풍과 비의 신이고요. 아스타롯은, 그러니까 하늘의 신이에요. 근데 이제 아스타롯은 땅의 신이에요. 그래서 가축, 뭐 농사, 이런 거에 풍요를 주는 신이에요. 근데 이 두 신이 또 부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 둘이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뭐 그게 실체니까 성생활을 잘해야 이게 이제 비도 오고 풍요해진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를 했겠어요? 제사가 성생활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란의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남창이 있고 그래서 아스타롯을 또 기쁘게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랑 연결이 돼 있습니까? 여러분이 신들을 가만히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만들어 놓은 뭐예요? 경제? 풍요? 돈? 그죠? 그러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랑 다 연관이 있어요. 인간의 아까 말한 탐심, 이기적 욕심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욕심이 우리가 크면 클수록 뭐가 커지죠? 신 사이즈도 커져요. 아. 그리고 아까 그 프레셔스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뭐가 생기죠? 신이 또 생겨요. 이들은 이 신이고 또 다른 신은 또 다른 거고 그러니까 신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전부 하나님은 왜 하나님만 안 섬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권자잖아요. 하나님 마음이야.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죠. 내 말대로 해야 되는데 내 말을 안 들으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들을 때는 어디로 가요? 만들어 놓은 신을 가서 거기서 만족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구약의 가장 문제는 이중적인 거예요. 혼합신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도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요, 결코. 맞아, 맞아. 새벽 기도도 가고 막 또 반성도 하지만 이 하나의 또 다른 신, 여러 신들을 가지고 있다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대요. 맞아. 네. 그 저기 특별히 결혼할 때 지금도 권사님들은 그걸 내놓고 얘기하십니다. 세상에. 사주 팔자. 생일 말아라 그러고. 그거는 보면 안 되는 게 안 되는 맞죠. 거죠. 네. 아니 뭐 그냥 재미로 하는 정도는 뭐 우리 손금은 서로 하잖아요. 오래 사네. 뭐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진심으로 그거가 결혼 생활을 보장해 준다고까지 믿으면 그건 어긋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 네. 대학로에서 포장마차에서 전 보던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 다니시면서요? 교회 다니시면서 그 일을 하셨어요? 아니지. 그 도사가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회심하고 신학교 가고 지금은 미국에서 목사가 됐어요. 네. 그런 분들이 그때 예, 권사님들이 많이 왔대. 그거 다 봐주세요, 진짜. 안 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네. 사실은 그 지금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긴 네. 얘기 자체가 이제 그 표현이 사사기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 원래 이게 원래부터 그렇게 섬긴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하나님 잘 믿었어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잘 믿었다고 사사기 2장 7절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냐, 뭐가 발생하는데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어요. 죽고 난 다음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2장 8절, 10절 말씀 보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썼어요. 무슨 왜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다가왔느냐 하면 바르게 신앙 교육이 전수되지 않는 거예요. 바르게 가르치질 않았습니다. 또 그러니까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그다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문화의 문제가 발생해요. 그 시대, 그 땅에 살려면 그 땅의 방식, 그 땅의
라이프 스타일을 쫓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부 종교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워졌어요. 그 시대의 문화, 그 땅의 문화를 쫓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워지면 안 돼요. 교회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신앙적 교육과 전통과 다른 방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세상과 교회가 같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모델들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연스럽게 이 세상 문화에 길들여졌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